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삼돌이 왔습니다. 계속 고민을 좀 하다가 라인 있는 거를 좀할 거예요. 근데 그냥 일반적인 라인 말고 약간 라인에 또 라인 있는 거. 일단 저희가 맨날 하시던 U자. 일단은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지 머릿속으로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. 하다가 형태가 바뀌는 거는 말이 안 돼요. 1차 뽑을 때는 무조건 전까지 다 뽑으셔야 돼요, 항상. 쭉 이런 식으로. 2차 뽑을 때도 쭉 위까지. 이렇게 뽑는 이유는 그래야지 두께가 일정하게 올라와요. 3차로 마지막 라인 잡으면서 쭉 뽑고 여기 넣으세요. 이렇게 딱 멈추죠? 멈추는 이유가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꺾이는 부분까지 멈춰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두께 뽑고 형태를 잡으면서 이 부분을 멈추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멈췄던 부분에서 다시 또 라인.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.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냥 약간 살짝 형태가 보여요. 근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번더 라인 쭉 내고 멈췄다가 이제 꺾이는 부분. 어느 정도 안에는 좀 잡혀 있어요. 근데 바깥에서 봤었을 때,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약간 티가 많이 안 나요. 근데 여기서 일단 이 안에 부분은 어느 정도 손으로 다 끝내주셔야 돼요. 이, 그 다음에 라인 있는 부분은 약간 이런 도구나, 뭐 나무 도구도 되고, 공으로도 하셔도 돼요. 그거를 이제 안에서 보는 거예요, 안에서. 여기 안에 보시면은, 아까 꺾었을 때그 각이 있어요. 그럼 그거를 이런 도구로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. 이 각을 안에를 도구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. 이 끝부분을, 이렇게. 그럼 결국에는, 이 안에 같은 경우는 각이 잡혀 있어요. 그럼 바깥에는 깎으면 되는 거예요. 이 안에만 잡아주시면은. 항상 전을 쭉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라인을 잡고 나서 또 이중 라인을 잡는 거는 1차 끌어올리고 2차 끌어올리고 세 번째 때 하는 거예요.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. 두께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 라인이랑 두께를 뽑을 때 그때 잡아주셔야지 완벽하게 일정하게 나와요. 그리고 이런 바깥의 부분은 국 깎을 때 깎아주시는 거예요. 안의 형태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은 바깥의 부분은 저절로 나와요. 근데 더 정확하게 하실 거면 이제 깎았을 때 완벽하게 잡으시는 게더 효과가 있으세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라인에 또 라인 있는 걸 만들어 봤어요, 이번에는.
항상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, 이번은 끝!